이게 뭐죠? 네 번째 줄이요. 괴이양제유군즉허합편하며 소가능수무고니나음가지괴야라 역제합편하고 기여이양지괴는 괴일양이생어하이 타로상하고 오이체괴양으로 양지성야라 괴제상편하니 둔몽이습가나라 양생어하는 위친감이 제하니 지는 생어하야오 감은 시여중야오 타로상은 위일양이 지상하야 혹득청미야님 생어하이상달은 양창지성야오 양생어하이불다로상하고 우음중이 양바하야 도실정인은 양지야견이 진야해야오 상유양이 하무양이면 무본양이 간야건야람 진탐간을 이괴언즉 양야루대 이효언즉 계시변하니 미야오 진지상과 간지하는 무양하고 감즉 양함하니 개비성야오 요습감즉 양이상달이라 고로위성이라 이제 괴이양제유군즉거합편하며 괴에도 양이 두 개만 있는 괴가 있는데 그 속에 곤, 곤이 들어있게 되면 합편에 배치됐다. 그랬으며 소과는 소과괴가 있고 대과괴가 있거든요. 괴는 풍천소과라거나 소과는 수무곤이라 비록 곤은 들어있지 않지만 음과지 괴야라. 음이 과지 지나친 괴다. 역제합편하고 그래서 또한 합편에 두었고 기여 이양지 괴는 그 나머지 양이 두 개 있는 괴는 개 일양이 생어하이 다러상하고 다 하나의 양이 아래에서 생겨서 다러상 위쪽으로 뻗어나가고 우 이체 개 양으로 양지 성내라. 또 이체라는 것은 이 괴가 두 개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상과 하. 이 두 개를 이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 내 외라고 하는데 이 두 체가 이체가 개 양으로 다 양으로 양지 성내라. 양이 성대한 것이다. 그래서 개, 제, 상편하니 다 상편에다 두었으니 둔괴, 몽괴, 익괴, 습감괴야라. 이 습감할 때 습자는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곤감이 할 때 감은 육감순대
감이 겹쳤다 할 때 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생어하는 양이 아래에서 생기는 것은 위 진감이 제하하니 여기 진은 여기서 말한 진은 진하련을 말합니다. 여기 진은 진하련을 말해요. 이렇게 진. 그 다음에 감은 감중련을 말해요. 진감이 제하하니 진과 감이 아래에 있으니 진은 생어하여 이 진괴는 진하련이니까 진은 아래에서 생기는 거고 감은 시어 중이라 감은 여기 중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시아오 다러상은 위로 통달에 간다는 것은 이 양이 지상하야 하나의 양이 지상 위로 이르러서 혹 득정이 아니 혹은 바른 위치를 득한 것이니 생어하이 상달은 아래에서 생겨서 위에까지 뻗어나간 것은 양창지 성례 양이 창성한 것이 성대한 거고 양생어하이 양이 아래에서 생겨서 불다러 상하고 위로까지 뻗어가지 못하고 우음중이 양과하여 또 음이 많아서 많으면서 양이 적어서 부실 또다시 정의를 잃는 것은 양지 약이하니 양이 약한 꼴이니 진야 해야 여기 진괴는 아까 여기 진화를 할 때 진이 두 개 겹친 진괴를 말해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진괴 그래서 해는 늘수해니까 뇌는 상유양이 위에는 양이 있으면서 하무양이면 위에는 양이 있고 아래가 양이 없으면 무본양이 근본이 없는 그런 것이 되니 간냐 건냐라 간괴와 건괴가 여기에 해당된다. 간은 어떻게 됐죠? 간상면이지요. 이렇게 이게 간이지요. 이거는 아래는 이게 양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그런 꼴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진감간을 여기 진감간 세 개는 그 소송괴를 말해요. 진은 진하련, 감은 감중련, 간은 간상련 그 세 개인 거 이걸 소송괴를 말해요. 이것을 이 괴언 즉 괴로서 말하면 양이 양괴예요. 이게 막 양괴지만 이 효언 즉 효로서 말하면 개, 시, 변, 하니 다 비로소 변하는 것이니 은미한 거고 미미한 것이고 진지상과 진은 진하련이니까 진께는 여기 진하련이니까 진께의 상은 여기 다 비어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지상과 간지하는 간은 간 이거니까 밑에 간 여기네요. 간지하는 무양하고 양이 없고 감즉 양함하니 이 감께는 어떻게 됐나요? 감께는 이 감인데 감께는 양이 가운데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이거요. 감즉 양함하니 개 비성나요. 다 성대함이 되지 못하고 유습감즉 습감은 어떤가요? 감은 요건데 이렇게 된 게 습관인 거지요. 이렇게 감괴가 두 개 겹친 게 이게 습관이니까 습관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여기가 온데 여기는 임금 자리 여기는 신하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전체를 흔드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습관 즉 양이 상달이라 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신하의 뜻이 위에 있는 임금한테 전해지는 상이에요. 이게 서로 호응이니까. 그래서 그 상달이라 양이 위로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고로 위성이라. 그래서 곱게만 습감게만 성대함이 된다. 이거지. 만만치가 않죠. ᄃ 양성을 가지니 수송 ᄃ
충부망야옴 무건이비성자는 대과야멸이야니 대가는 양성어 중하야 상하지음이야그이오암 양거상하즉 강기여 음하니 이시야오암 음거상하는 불릉주제여 양이 반야겨오암 필상하각 이음이오 중요 양양연후의 이승이니 소과시야님 대과 소과지명의 가견야람 이즉 이체 상하계양으로 음실련 니라고 읽어야 되겠다. 음실리연하니 양지성야오 기여 이음직괴 이체구문 음성야람 개체합편하니 가인교 혁정손태 중부야오암 괴사음 삼양자는 적야루대 즉 이의 위승하님 음양준비지의와 남녀장소지서는 천지지대경야오암 양소어음이 거상즉 위승이니 고는 소양이 거창음상하고 비는 소남이 제충녀상하니 계양성야오암 감수양괴이 양위음소합니겨오 우여음괴로 중이면 음성야라 고로 음양저기 유 감자는 계제합편하니 온정한절기제미제야람 호괄일체유감이라도 상위양함이연을 이체계감으로 반비양성은하야오암 말일체유감은 양이음소함이며 우중어음야오 이체계감은 양생어하이 타로상이오암 오 이체계양이니 가위성의람 남제 여상은 내리지성이니 위위성야옴 약실정비의 음반거준즉 야야람 고로항손귀매풍은 계제합편이람 여제남상은 음지승야니 범여거상제 계제합편하님 함익점려군반비제야오 유수여서합즉 남하녀하니
기여 승남야람 고로수지타니왈강리이하유라고 서합타니왈유특중이상행이라니 장량은 비소음 가적이라 이 장남이 다중수녀구로 위하지님 약창소 적하고 세령부즉 음재상이 위능이요 양재하이 위약이니 함익지류시야람 함여유 한여지상이루되 비장하수야람 내이소이상감이상여하니 소이치릉야람 고로요 이정지개하고 혼수여수원함이남 내양함이 위음엄하니 무상하지의야옴 소가는 이양이 거사음지중즉 비음성이요 중부는 이음이 거사양지중이 불이양성은 하야옴 왈양체시리연을 중부는 중허야니란 연즉 이중사음은 불미허우암 왈이는 이체계양계이 분날계양이니 성지지야우 중부는 이체계음괴유 상하각이양이라 불성분말지상허니 이기중허구로 이중부님 음성을 가지으이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하편의인데 주역이 상경, 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상경에는 어떠어떠한 배들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상경에 배치를 하고 하경에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하경에 배치했는지 그 원칙을 차근차근 적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죠. 괴 이음자. 이 여기서 말하는 괴는 육회괴예요. 대승괴예요. 괴에서 이음자. 음이 두 개가 달려 있는 괴들 중에서 유건즉 양성을 가지니. 그 중에서도 건괴가 들어. 여기 건은 소성괴 세 개짜리예요. 건이 들어가 있게 되면 양성을 가지니. 양이 성대함을 알 수가 있으니. 그런 예가 뭐냐면 수. 수는 수천수예요. 아까 그 복사해 준 거 보세요. 수천수괴가 있고 송은 천수송. 거기서 다 천이 들어간 거예요. 건이 들어간 거예요. 네, 풍천대축 천뢰무망. 그러니까 수괴라든지 송괴라든지 대축괴라든지 무망괴가 요 경우가 되고 무건이 이 성자는 건괴 건이 이 소성괴 건이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성대함이 되는 것은 대과며 이괴니 대과괴가 있고 이괴가 있어야
그러니 대관은 양성어 중하고 대관은 그 양이 가운데에서 성하고 성하여서 상하지음이 야구요.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그 양 그 음이 약한 거지요. 아마 대관계는 요렇게 된 게가 대관계 아닐까요? 설명이 그렇지요. 가운데만 양이 성한 거고 그 아래 우리는 비어 있는 상황이다. 네, 태풍대가요. 여기는 택, 아래는 풍. 그렇죠? 태풍대가. 여기 괴를 자꾸 그리면서 보시면은. 읽을 줄 알았네. 예, 이렇게 읽을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괴를 그릴 줄 알아야 이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이중허니까, 이괴가, 이는 이게, 이가 두 개 겹친 거고요. 양거상하직. 이는 이중헌데, 이중헌이니까, 지금 다른 얘기구나. 양거상하, 양이 위와 아래에 거하게 되면, 그 양이 두 개가 기준이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강기, 또는 기강이라고 하지요. 음들 앞에서 기강이 되니, 이가 시아라. 이 턱, 이 자 있는데, 이때는 반대로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양이고 나머지는 전부 음인괴예요. 이렇게 그러면 위턱 아래턱 해가지고 속이 비어 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턱이에요. 이괴예요. 이괴는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먹을 거를 넣어서 이걸 씹는 그런 상황이에요. 산내. 네, 먹는 거에 대한 괴예요. 이는 그렇게 이제 이 괴를 자꾸 이제 그려보셔야 되는데. 이가 시, 이 경우가 되고 음거 상하는 반대로 음이 상하에 있는 것은 불농 주제어 양이 받냐요. 능히 양들을 주제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 경우죠? 네. 요 경우는 요 양 둘이 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딱 챙겨주는 상황인가 하면 여기는 두 여인들이 빠져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지. 절대로 저 이 두 음이 이 네 양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여기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 필, 상하, 각, 이 음이요. 반드시 상하에 각자 이 음, 음이 두 개가 있고, 유, 중, 유, 양양 연우의 위승이니. 가운데에 오직 양이 두 개가 있은 다음에 승, 이기는 것이 되니. 그런 경우에는 소과가 여기에 해당된다. 소과는 뭐예요? 뭐 연결된 거예요? 상하 각 이음. 상하 각 이음이니까, 위도 이음이 이렇게 있고, 밑에도 이음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양 하나, 여기 양 하나. 이게 이제 곱괴가 되겠네. 그죠? 그런 얘기예요. 대과 소과지 명예. 대과와 소과. 이 과자는 지나칠 과자인데 대과는 크게 지나침. 소과는 약간 지나침. 그렇죠? 소과의 명칭에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소과의 이치를 가장 많이 써먹는 거는 토목공사에서 써먹는다고 하지요. 도로를 파고서 팠던 거를 덮을 때는 반드시 평지보다 조금 약간 높게 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가라앉지요. 거기 소과의 이치. 거기까지 이해 되셨지요? 이즉, 이체 상하 계양으로 반대로 이는 가운데 하나만 비어있지요. 이중허니까. 그거를 겹쳐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이중허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가운데가 빈 게 2니까, 겹쳐진 게니까. 그러면은 상하에 양이 딱 버티고 있고 가운데에 양이 딱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즉 이체, 이체는 내체, 외체, 내괴 바깥괴에서 상하, 괴, 양으로. 상하가 다 양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이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다 상하가 다 양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상하 계양으로 음실 리언하니 리 자는
려가 아니라 리라고 해서 걸리다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음이 실제로 거기에 두 양에 걸려있는 상황이니 양지성이에요. 이것은 양이 성대한 것이고 기여 이음직괴 그 나머지 음이 두 개 있는 괴들은 이체 구음은 그 이 두 체가 다 음을 갖춘 것은 음성야라. 음이 성한 것이다. 그래서 어떠 났다? 계제 합편이다. 그래서 다 음성한 것은 합편에 양성한 것은 상편에 났다. 그 얘기예요. 그니 거기에 해당되는 괴는 가인괴, 규괴, 혁괴, 정괴, 손괴, 그 다음에 택괴, 중부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괴에서 이음자를 봤는데 이제는 괴에서 삼음삼양자, 삼음삼양자는 적야로 돼. 그럼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의 위승하니 의로서 승 이기는 것을 삼으니 음양 준비지 의와 음양 음과 양 높고 낮은 의리와 남녀 장소지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연장자와 젊은이 장소의 순서는 천지지 대경이요 천지간의 크나큰 대원칙이고 양수어음이 거상즉 양이 양수어음이 양이 음보다 적으면서 위에 있게 되면 미승이니 승이 되는 것이니 거기에 해당되는 괴는 고 고는 여기 양소라는 것은 소양이네요. 소양 그 사상에서 소양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고 곡괴는 산풍구예요. 곡괴는 소양이 거 장음상하니 장음은 장년이니까 손하절 이게 아니면 장년이니까 장음 보시겠어요. 장음 위에 거하고 비는 소남이 소남이 제 중녀 상하니 중녀 위에 있으니 여기 소남은 소남은 맨 밑에 양인 거니까 진이네요. 그죠? 진. 중녀는 뭐예요? 가운데 둘째 딸이니까 이네요. 이. 그죠? 개 양성이고 감수 양괴이 감은 감중년인가요? 물이니까 감이 비록 양괴이긴 하지만 양위음소 합닉야오 양이 음 사이에 빠져있는 상황 그쵸? 빠져있는 상황이고 감은 뭐예요? 감중년이니까 이렇게 양이 하나 있는데 양쪽에 이 음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우여 음괴로 중이면 음성이라 거기다가 또 음괴로 거듭하게 되면 음이 성한 것이 된다. 고로 음양적이 음양이 서로 대적은 하지만 유감자는 이 감괴가 들어있는 거기서 감은 소성괴 감이에요. 작은 거 세 개짜리 감이 들어있는 것은 계제 합편 아니 다 합편에 뒀다 이거죠.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는 괴들은 곤괴, 택수곤, 그죠? 수풍정, 그 다음에 풍, 뭐 해서, 환, 절, 기제, 미제, 거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호괄, 일체 유감이라도 일체라는 것은 내체, 외체, 상하 각체라 있는데 일체에 감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상위 양하면 여전히 양이 빠지는 것이 되거늘 이체 계감으로 반미 양성을 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감이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양이 음속에 빠졌다고 봤는데 실제로 감괴는 이 감괴는 이건 양이 성화되겠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왈 일체 유감은 양위음소함이며
아, 여기 아래든지 위든지 하나만 감이 들어있을 때는 양이 음에 의해서 빠진 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며 우중어 음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그랬는데 또 중어 음에다가 음을 거듭한 것이고 이체 개감은 근데 이 두 체가 다 상하가 다 감인 것은 양생어 하이 달어 상이요. 요 양이 아래에서 생겨서 위에까지 뻗는다. 즉 요거는 아래에서 주축이 되는 개고 위에 임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뜻이 생기면 위로 통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 이체 또 이체가 개양이니 두 체가 다 양이다. 두 체가 다 양이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주축은 요 양께 때문에 되는 거죠. 두 개는 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것만 다르니까 양이 된단 말이지. 가위 성이다. 그러니 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남제 여상은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것은 내 리지 상이니 그것은 이치의 상도예요. 여기서 남녀는 어떻게 보면 천지의 대변으로 볼 수 있어요. 미위성녀예요. 그러니 미위성 아직 성대함이 되지는 않았고 약 실 정위 정위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데 1은 홀수 자리에 양이 오는 것은 정, 득정.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실정이라는 것은 양 올 자리에 음이 오는 것이 실정이에요. 음이 오는 자리에 양이 오는 것이 실정이야. 요게 실정이 한 거지요. 2인데 1, 2, 3, 2니까 음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양이온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실정이 음반 거준 즉 음이 도리어 거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건 약한 꼴인다 이거죠. 고로 항괴라든지 손괴라든지 귀매 풍 같은 괴들은 그런 형태라서 다 하편에다가 배치를 한다 이거죠. 여제 남상은 여자가 남자 위에 있는 것은 음지 승냐니 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범, 여, 거, 상제 무릇 여자가 위에 거하는 것은 위에 거한다는 것은 이 상계에 거한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제 하편하니 다 하편에 두었으니 함괴라든지 이괴라든지 점, 려, 혼, 환, 미제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유, 수, 여, 서합 즉 수괴와 서합, 서합괴는 남, 하녀, 하니 이 하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남자가 여자를 하대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한테 낮추는 거예요. 낮출 하자예요. 그러니 비 여승 남녀라.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로 수지단에 그러니까 그래서 숙계의 단사에 말하기를 강내이 하유라 하고 강이 와서 유한 유를 낮춘다. 유에게 낮춘다라고 풀이를 했고 서합 단사에 유 득중이 상행이라 하니 유는 의미예요. 유가 중도를 얻어서 상행 우유로 통하게 된다라고 했으니 장량은 비 소음 가적이라 장량은 장자예요. 큰아들 장량은 소음 소녀가 맨 밑에 음이 있는 거죠. 소음이 가적 대적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고로 이 장남이 하 중소녀고로 그래서 장남으로서 중녀와 소녀에게 낮췄기 때문에 고로 위하진 그래서 낮춘다는 자신을 낮춘다는 여기 하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에서 낮춘다라고 해석합니다.
낮추는 것이 되니 약 장 소접하고 만약 장이 장남이 소접 그 제일 밑에 있는 소녀지요 소녀와 대적을 하고 세령무즉 그 형세가 형세나 힘이 뭐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재상이 위령이요. 음이 위에 있는 것은 능멸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재하 위약이니 그렇게 되면은 양은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약한 것이 되니 고기에 대한 괴가 함괴라든지 익괴가 그 예가 된다 해가지고 함역유 한여지 상이로되 함괴는 남녀가 연애하는 괴랬지요. 그래서 거기도 연애할 때는 여자 말을 들어줘야 되지요, 그죠? 이기면 연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괴도 또한 한여지 상이에요. 여인한테 낮추는 상이 있어. 연애의 기분이 낮추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굽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그럴 줄 몰랐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바로 이런 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비이장 하수야라. 그런데 그 함께 보면은 소남과 소녀가 만나서 연애하는 것이지 이 장이 소한테 연애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비이장 하수라 하수야라.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소녀에게 낮추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 이소 상감이 상녀하니 그러니 그 함께는 이소 두 젊은 남녀가 상감 서로 감응을 하고 서로 느껴서 이 상녀 서로 더불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소위 치릉야라. 그게 바로 능을 이루는 이유가 되더라 해가지. 고로 유 이정지계하고 그래서 그 함께 가면 이정, 정자는 고들정자니까 곧게 나가는 것이 이롭다라는 경계사가 붙어있고 곤수 여소어남이나 곤께는 비록 여자가 곤께는 비록 여자가 남자보다 젊지만 내 양함 양함이 위음엄하니 그러나 곧 양이 빠진 상황이 되면서 위음엄 음의 가리워지는 바가 되니 무상하지 의하여 거기에는 서로 낮춘다는 의미가 없고 소관은 이 양이 거사음지 중즉 소과께는 고기 그대로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양이 가운데에 이 양이 거사음지 중 그러면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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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이 양이 거 사음지 중즉 그 두 양이 사음의 가운데에 있게 된즉 위음성이요 음이 성한 것이 되고 중부는 반대겠지요? 요 괴의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중부괴는 이음이 거 사양지 중이 불비양성을 하여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음이 내 양의 속에 거하면서 양이 성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왈 양체 실이연을 대답하기를 양의 본체는 원래 실, 틈실하다 충실했거늘 중부는 중허야라. 속이 빈 거예요. 여기 중허 벼있나요? 여기 가운데 벼있죠? 중허이 아니라 연즉 그렇다면 이중사음은 불이허호와 아까 턱 이자 이괴 있었지? 여기 이괴는 가운데 네 개의 음이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허는 비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비운다라고 번역을 안 된다 이거죠. 그 까닭은 뭐냐 이거죠. 이는 턱 이자 이괴는 이체, 개, 양괴이 두 체가 다 양괴인데
분말 계양이니 본은 밑에 게 본이고 말은 위에 게가 말이에요. 본말이 계양이니 성지지요. 그것은 성대한 것이 직한 거고 중부는 이체 게 음괴예요. 중부괴는 상하 박괴가 음괴예요. 그리고 상하 각 이양이라 상하에 각각 양이 두 개씩 있는지라 불성 분말지상을 분말의 상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익이 중허으로 그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위중부니 그게 바로 중부가 되니 이 중부라는 것은 내 속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내 사사로운 견해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겸허하게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음성을 가지라. 음이 성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